빠방하이. 드디어 짱구 가족의 라스트 팡 짱구 영상이 왔습니다. 경축. 이 녀석 사실 존재 자체가 소름인데요, 오늘은 빠방이들도 몰랐을 비밀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짱구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의 순수학 짱구, 지금의 홀리한 짱구. 옛날 짱구 보면 눈에 초점도 없는 게 진짜 소름이죠. 이렇게 핵불당 마라 맛이었던 짱구, 시즌이 올라가면서 점점 순한 맛이 되는데요, 지금은 뭐 딜을 날려도 귀여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너무 순해진 게 문제이죠. 매운맛계가 익숙한 짱구 고인물에게는 재미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명불허전 짱구, 본국에서는 폐지 위기에 처했다는 것. 현재 시청률은 겨우 2%에 불과하죠. 초창기 높을 때는 40%,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5% 이상이었던 것 생각하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짱구 폐지 위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몇십 년간 시청률 상위권을 차지하던 짱구, 시청률이 점점 내려가더니 10% 초반대를 터치. 이때 처음 폐지설이 불거졌죠. 그리고 여기에 라스트팡을 날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짱구 성우가 하차한 것. 이분은 무려 27년간 짱구를 열연한 성우인데요, 더 이상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차를 결정합니다. 짱구 목소리는 내기 정말 어려운 톤으로 유명한데요, 이런 것 보면 가령남 성우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집니다. 이 성우보다 20살이나 많은데 여전히 명연기를 펼치고 계시죠. Anyway, 짱구 성우가 마지막 연기를 보여줬던 30조 스페셜 에피소드, 국내에 미방영됐지만 엄청 감동적입니다. 여느 날같이 철수를 괴롭히고 초코비를 먹으면서 액션 가면을 보고 가족과 행복한 저녁을 보내는 짱구. 마지막으로 라는 대사를 남기고 마무리됩니다. 짱구는 언제나처럼 우리 곁에 있을 거라는 의미라고. 이 편을 마지막으로 후임 성우가 들어오는데요, 이분도 만만치 않은 베테랑 성우였지만 항의가 장난 아니었죠. 결국 시청률은 5-6%로 또 한번 반토막이 나고 결국 황금 시간대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옮기자마자 시청률은 또 반토막. 지금은 2-3%대에서 머물고 있죠. 1%를 최후의 보루로 아슬아슬하게 방영 중입니다. 계속 하락하다가는 몇 년 안에 폐지, OTT나 극장판에 집중할 것 같다는 게 중론이죠. 도라에몽, 호난, 포켓몬 등 다른 장기 방영엔에도 시청률 고전을 겪긴 마찬가지인데요, 시대의 변화라지만 짱구 폐지라니 실감이 안 나네요. 몇십 년 동안 끊이지 않는 떡밥, 짱구의 미래 모습은 어떨까? 사실 미래 떡밥은 정말 많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한번 제대로 나온 적이 없죠. 이건 초등학교 때, 이건 복싱부가 됐던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옷만 바꾼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짱구 상상 속에서는 몸 크기만 키워서 나오죠. 짱구 엄마, 짱구 아빠, 짱아, 흰둥이 주니어까지 등장인물들 미래 모습들이 제대로 나왔던 폭풍을 부른 신부편에서도 짱구 얼굴만은 가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짱구 정면 얼굴처럼 미래 모습 안 그리는 게 가이드인 듯, 해외팬 일러스트 만 봐도 미래 모습 보여주면 반응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아쉽네요. 하지만 국내 미방영분 중 짱구 얼굴이 나온 에피소드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바로 아빠와 야구하자 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혼자 뭇한 꿈을 꾸는 짱구 아빠, 늪무슨 꿈속에서는 짱구 엄마, 현실에서는 짱구에게 참교육을 받죠. 일주일에 한 번뿐인 주말, 엄마는 콘서트에 가겠다고 떠나버리고 결국 짱구랑 아빠만 남습니다. 좀 쉬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가만히 내버려둘 짱구가 아니죠. 별 꼬장꼬장을 다 부리다가 결국 공원으로 끌려나옵니다. 오늘 짱구와 할 놀이는 야구. 그런데 이 녀석 운동신경이 거의 0에 수렴하죠. 그러다 운 좋게 받아쳤으니 그때 아빠의 상상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짱구가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호강하는 상상이죠. 홈런 때리는 거 보세요. 이번에도 얼굴을 안 보여주는 듯 하더니 짱구의 얼굴을 잠깐 비춰줍니다. 와, 생각보다 멋진데? 이렇게 혼자 김칫국 마시는 걸로 끝나는 에피소드인데요, 짱구의 미래 얼굴을 건질 수 있었죠. 액션 가면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유일한 공식 작화이고요, 이후에는 미래 얼굴은 나오지 않았죠. 앞으로 존재할 길만 걸을 것 같아서 변함. 얼마 전 AI가 그린 짱구 실사화가 엄청 돌아다녔죠. 짱구, 짱구 엄마, 짱구 아빠, 철수, 훈이, 유리. 다시 봐도 싱크로율 9시군요. 하지만 이건 페이. 짱구도 공식 실사화 작품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실사화 망령에 사로잡힌 일본, 짱구 역시 그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작품은 발라드, 이름 없는 사랑 노래, 극장판 태풍을 부르는 장엄한 전설의 전투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짱구 극장판 10주년 기념 공식 실사화 작품이죠. 짱구 외에도 짱구 엄마, 짱구 아빠, 그리고 그
극장판 주인공인 비룡, 연희공주. 비룡은 우리나라에서 초난강으로 유명한 구산하기 치유씨가 맡았습니다. 뭐 캐릭터 싱크로율만 보면 배드한데요. 너무 욕먹을 걸 걱정했는지 짱구가족 이름이랑 설정을 살짝 변경. 스토리의 중심도 비룡과 연희공주의 러브스토리로 옮겨왔습니다. 이외의 설정이나 스토리는 거의 동일. 애니와 비교하는 재미가 있죠. 어느 날 오래된 나무에서 편지를 발견한 짱구. 갑자기 정신을 잃고 그사이 전국시대로 시간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비룡의 목숨을 구해주죠. 이후 짱구 엄마와 아빠도 과거로 도착하고 다같이 전쟁에 휘말린다는 내용인데요. 슬픈 점은 결말도 동일하다는 것. 극장판 1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이다 보니 작품성이나 완성도도 높아서 은근 볼만합니다. 개봉 기념으로 비룡과 연희 환생 스페셜 에피소드도 나왔는데요. 이건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었죠. Anyway, 명작은 명작인가 봅니다. 이 수많은 떡밥들도 모자라서 순정 만화로 또 한번 리메이크 됐단 사실. 짜자잔. 이게 짱구의 순정 만화 버전. 와우.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게 공식 리메이크라는 겁니다. 조금 내절이긴 한데 흥미롭네요. 이렇게 시청률로 고전하고 있지만요, 짱구의 인기는 매일매일이 커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시체놀이를 짱구가 유행시켰다고 했었죠. 이외에도 짱구가 히트시킨 게 정말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장 최근엔 된장버터 옥수수라면. 짱구 아빠가 점심에 먹으려고 난리쳤던 라면인데요. 비주얼 보세요. 방영되자마자 유튜브며 인스타며 엄청 올라왔죠. 저도 된장이랑 버터만 넣고 먹어봤는데 극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먹방도 정말 많은데요. 야끼소바, 키리모찌, 그리고 타코야끼까지 짱구의 나온으로 인기가 급상승했죠. 둘째, 1655 콜렉트콜.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과거에 밖에서는 주로 공중전화로 통화했습니다. 동전이 없을 때 애용했던 수신자 부담전화 콜렉트콜. 과거에 가장 유명했던 건 1541 콜렉트콜이었는데요. 1655 콜렉트콜에 짱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떡상합니다. 짱구 목소리 듣겠다고 날마다 1655에 전화해서 엄마들이 골치 썩는다는 뉴스도 떴다는. 이건 지금도 들을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1655 전화 걸면 들리는 짱구 목소리. 숨겨범이 전화번호 하고요. 눌러. 이 목소리도 웃기고요. 연결에 실패하면 짱구가 뼈를 때립니다. 궁금한 분은 걸어보세요. 셋째, 짱구 캐릭터 만들기. 이건 짱구 30주년 기념해서 제작사에서 오픈한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머리부터 눈, 코, 입 각각 골라서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짱퀴. 한동안 일본 SNS에서 짱구 캐릭터 인증샷으로 엄청 유행했죠.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만들어보세요. 짱구, 이렇게 보니 완전 트렌드세터네요. 참 많은 패러디 그리고 콜라보를 했던 짱구. 짜자잔. 이건 짱구와 키티 콜라보. 2019년에 키티 45주년 기념으로 콜라보한 건데요. 이거 진짜 귀합니다. 이렇게 콜라보 상품들이 나온 것은 물론 무려 8분짜리 콜라보 해피가 방영됐죠. 국내엔 판권 때문인지 미방영됐다는 사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오늘은 색다르게 풀밭에서 뛰어다니는 짱구. 정체불명의 곰이 까마귀에게 납치당하고 구해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물론 짱구는 쿨하게 팩 사려다가 그냥 구해주죠. 담례로 돼지를 소환 할 수 있는 봉을 주는데요. 얘일 줄 알았습니다. 티격태격되다가 헤어지죠. 이번엔 걸어가다가 헬로키티 발견. 얘는 퓨로랜드라는 놀이공원 사장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끊겼다며 하소연합니다. 그때 모든 사건의 원흉 헬로브리가 등장. 얘가 바로 옆에다가 짝퉁 퓨로랜드를 만들어서 손님을 다 뺏어간 건데요. 입장료는 10만원, 요상한 굿즈는 1000만원, 사진 찍는 데는 10억원. 제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간판까지 훔쳐가서 키티가 하는 곳은 짝퉁, 자기네가 진짜라고 우기죠. 키티와 짱구는 간판 쟁탈전 시작. 변장을 하고 짝퉁 퓨로랜드에 잠입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간판을 되찾고 헬로브리는 참교육당하는 걸로 마무리. 사실 별 내용은 없는데요. 헬로키티와 짱구 조합이 정말 귀여운 에피소드입니다. 짱구가 폐지 위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TV에 안 나오면 OTT에서라도 계속 방영하면 좋겠네요. 마무리. 아직 떡님말 방법대에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열무김치.